피자의 본고장 어디죠? 바로 시카고! 주먹으로 반죽 남자! 속재료가 너무 많은데? 피콧물이야 거의. 자, 오늘은 요생남원이의 살벌한 국밥 메뉴는 첫 번째, 있는 걸로 대충 만들어 먹는 동원 참치 피자, 두 번째, 먹기 싫지만 선물 받은 김에 먹는 불마왕 라면. 아, 두 가지 만들어 볼 텐데요. 요 동원 참치를 이용해가지고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펜식 1호 선물,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불마왕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참치 피자는 집에 남아있던 무침가루, 계란, 요걸로 이제 도우를 만들 거고요. 속재료라고 할 수 있죠? 동원 참치, 요게 메인 오늘 재료입니다. 토마토 소스가 가미된 미트볼, 소금, 후추, 소스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케찹 있는 걸로 합니다. 그냥 모짜렐라 치즈. 자동차가 깜짝 놀랄 나를 네 글자로 줄이면 다 놀라유. 이 뭔 개소리야! 양파 반 개, 희망 하나. 원래 양송이 같은 거 들어가면 좋은데 저는 그냥 새송이 버섯. 불마왕 라면 재료는 불마왕 라면 나스코. 이걸로 끝입니다. 무침가루와 계란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호치민 스타벅스 컵으로 계량 합니다. 요거 한 3컵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걸로 한 컵, 호치민 컵으로 한 컵, 두 컵. 자, 3컵 정도 계란 하나 넣어주고 물을 조금 넣으면서, 물 조금 넣으면서 반죽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맞나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손에 붙는 거예요? 반죽이? 제대로 하고 있어. 아, 레시피 없이 그냥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침가루를 좀 더 넣을게요. 오케이! 점점 모양이 나오죠 이제? 가루 좀 더 넣고. 나쁘지 않은데? 아, 물 너무 많이 넣었어. 된 거 같죠? 대충? 아, 더 부어. 한참 더 부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된다. 이 봐봐,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소통 요리에, 소통 요리, 그죠? 어, 된다. 이거 된다. 어, 너무 신기해.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이거 돼. 야, 남자. 주먹으로 반죽 남자. 야, 반죽 죽어라. 에스코. 예쁘죠? 자, 이건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지금. 이렇게 오래 넣는 수는 없고. 속재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양파 썰 때는 요생남의 기본입니다. 칼질 할 때는 뭐 드럼펫 이거. 요생남의 기본이에요, 기본. 잘게 썰 거예요. 자, 양파는 이렇게 썰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망을 썰어줄 건데, 자, 일단 반을 썰어주고, 요 모양을 살려서 잘라줄 거예요. 자, 요 모양. 세이클로버 모양. 네 개 만들어가지고, 놔두고. 자, 새송이는 모양을. 자, 모양을 잡고 가서. 요 정도로 썰어줄게요. 양파, 피망, 버섯. 자, 기름 좀 둘러주고요. 일단 양파 먼저 넣어주고요. 뭐 어렵지 않아요, 볶는 건, 그죠? 양파, 아우, 눈 아파, 씨. 그 다음에 다 넣어, 지금. 아, 씨, 속재료가 너무 많은데? 밀가루 살짝 해주고. 이건 뭐 그냥 감으로 때려박으면 돼. 저같이 요생남들은 감으로 때려박아요, 보통. 양파랑 피망이 잘 익었다 싶을 정도가 노릇노릇되면, NR이 되면. 됐어. 이 정도면 다 볶았고. 토마토, 미트볼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 미트볼은 많이 안 넣고 소스를 많이 넣어야 돼. 케찹 요정도. 감으로 때려봤습니다. 벌써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씨. 됐어. 오케이. 속재료 완성. 이제 뿌려놓고. 아, 딱히 도구가 없기 때문에 물통 가지고 할게요. 어이씨. 오, 괜찮아. 그래도 모양 나와. 오, 좋아. 동그랗게 해주고. 도우를 만들어주고. 피자의 본고장 어디죠? 바로 시카고! 시카고 피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좀 둘러주고. 손으로 씩씩 둘러줘요, 그냥. 네. 아.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씹어 넣는 거야. 당연히 있지. 자, 치즈를 일단 얇게 한 상층 깔아줍니다. 에, 시카고 피자이기 때문에 치즈가 많이 들어가요. 케첩을 살짝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속재료를 그대로 부어줍니다. 미트볼도 좀 분포를 시키고, 피망도 좀 분포를 시키고, 이렇게 분포를 해요. 피자 듬뿍, 아, 치즈 듬뿍. 아, 솔직히 말해서 저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피자빵이랑 비교가 안 되지. 10,000원 후원 받고 15,000원 쓴. 그것도 집에 있는 재료 빼고, 에, 새로 산 재료만 15,000원이에요. 에, 끝부분을 조금 오므려줍니다. 패슬리 뿌려주고요. 뭐야!
왼쌍! 왼쌍! 종이로 만든 호일로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열만 안 빠져나가게 해주면 됩니다. 종이 타는 온도는 200도예요. 물에 직접 닿지 않으면 종이가 절대 안 탑니다. 약불로 한 20분, 30분 정도. 큰불 말고 굉장한 약불로. 한 20분, 30분 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A few minutes later. 하! 야, 이씨! 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야! 종이에 붙으면 안 된다고! 플레이팅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하! 두루루루룬. 아, 진짜 완벽한 고르곤졸라 느낌 나는 시카고 피자. 시카고 피자 완전 구현. 그 다음에 불마왕. 커팅, 커팅. 미쳤다, 와. 아, 뜨거, 아, 뜨거워! 못 먹겠다, 뜨거워서 못 먹겠다, 와. 불마왕 라면 얼마나 매운지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우. 아, 못 먹어, 이거. 피자 한 입만 먹어볼게요. 우와. 진짜 맛있는 고르곤졸라 피자를 사전 위에 얹어서 먹는. 아, 맛이 진짜 맛있긴 진짜 맛있어.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완전 잘 익었고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고 치즈랑 안에 토마토 소스랑 완전 잘 배합이 잘 돼가지고 진짜 피자 먹는 느낌 나요. 자, 참치를 듬뿍 얹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는 이 소스 이 양념에다가 참치 넣으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다 썼는데 조금 두꺼운 감은 있어요. 뭐 근데 뭐 나쁘지 않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진짜로 나 맛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한 반 정도는 남겼다가 나 내일 먹어야 될 것 같고. 아, 아까보다 더 매워. 아, 소바사. 아, 소바사.